어린 시절 나는 스스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로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에 대해 기대나 희망을 품어보기도 전에 절망과 체념부터 배웠다. 당시 엄마는 내가 신발을 잃어버렸는데도 선생님에게 딸아이 신발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아니,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백순심 작가님의 불편하지만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살면서 언젠가는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평생 장애를 갖게 될 일은 없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부터 답을 하자면 저는 나도 언제든지 다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종종 했습니다만 정작 길을 다닐 때 내가 다니는 이 길이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자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는 이 이동권을 장애인분들도 잘 누리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발을 다쳐서 목발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를 둘러싼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평소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오가던 길들이 너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늘 가던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가는 걸 포기한 적도 있고요.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질 뻔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나마 보행을 할 수 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휠체어를 끌어야 하는 분들은 또 휠체어를 스스로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얼마나 이 길이 험난하다 못해 오기 불가능한 곳으로 느껴질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치기 전에 뉴스에서 장애인분들이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만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했던 제 모습을 크게 반성하게 됐어요. 장애인분들이 올리는 글들, 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을 봐도 아 맞아, 불편하겠다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제 삶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발을 다쳐본 적이 없다면 아마 저도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다쳐보면서 느낀 건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너무 뚝 떼어놓고 특정 소수, 누군가만을 위한 어떤 지원, 선심 쓰는 것 그렇게 생각해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기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유모차를 끄는 분들, 또 저처럼 일시적으로 잠깐 신체적인 불편함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두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정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뚝 떼어놓고 생각하며 살아온 건 아닌가.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책에 나오는 이 저자분도 장애를 갖고 계시고요. 이분이 장애로 인해 겪었던 불편함은 정말 제가 잠깐 겪었던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고 단지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장애인으로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 과정에서 장애인 엄마, 장애인 아내라는 것으로부터 느끼고 겪은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그 시간들을 지나오셨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읽으면서 아, 되게 힘드셨겠다. 아,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아 맞아 하고 공감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이분은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하지만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애는 누구나 언제든지 갑자기 어느 날 갖게 될 수 있는 거고 꼭 나에게도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요즘에 MBTI 유행하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애정을 갖게 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는지를 그냥 나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본다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들이 모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장애인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둔 분들의 부담도 줄고 그로 인해서 장애인분들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본인 삶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편하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뇌병변 5급, 41살의 장애인이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가족치료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8년차 사회복지사로 쌍둥이를 기르는 엄마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장애인이자 엄마로 사는 이야기와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 고모 말로는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덧 때문에 콜라만 마셔서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엄마의 말은 달랐다. 태어난 직후 내가 경기를 심하게 했는데 그 뒤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이 엄마의 설명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그 당시 아빠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을 나가 있었고 임산부인 엄마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와서 내가 장애인이 된 원인을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보단 지금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겼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장애를 최대한 숨기고 싶었다. 장애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신체적인 기능을 완전히 혹은 상당 부분 상실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장애다. 뇌병변 5급 장애인인 나는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조절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팔과 손의 불수의 운동 때문에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지 못하며 음료수는 빨대가 있어야만 마실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비장애인보다 느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할 수 있고 혼잡하지 않은 시내에서는 운전도 가능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다. 나의 걷는 모습은 어딘가 불완전해 보이고 말투는 어눌하다.
긴장하면 몸이 경직되기도 하는데 주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나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 나는 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다. 그들과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다.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인 척하며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그런 내가 나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부터다. 적어도 이 두 가지 활동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독서 활동은 편협했던 내 시야를 넓혀주었고 글쓰기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4년 남짓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의 장애를 숨기지 않을 용기가 생겼다. 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건네고 싶다.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별과 억압, 장애인 엄마로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지만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키워가는 과정은 특히 이 책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 여기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보태려 한다. 장애인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느낀 단상들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생활하며 느꼈던 감정들, 또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이 책에 담았다. 장애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동시에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직시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고 말하고 싶다.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관대해질 것이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역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장애인들을 대할 때 동정어린 시선 대신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다. 장애인은 동정받거나 배제당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시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흔히 사람들은 장애인을 무조건 배려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이런 인식은 결과적으로 차별을 낳을 뿐이다. 그런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우선 장애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어쩌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지금껏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였든 아니든 말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작은 깨달음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환영받지 못한 존재. 엄마가 말하기를 나는 돌이 지나도록 걷지도 말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 엄마는 나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엄마는 의사로부터 처음으로 자신이 낳은 딸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설마 내 딸에게 장애가 있을까 의심했던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엄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아서는 안 되는 존재를 낳은 죄인이 되었다. 나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든가 손보다는 다리 병신이 낫지 같은 쓰라린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마치 그들은 나를 감정 없는 인형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내뱉은 걸 보면 말이다. 어린 시절 나는 스스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로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에 대해 기대나 희망을 품어보기도 전에 절망과 체념부터 배웠다. 돌이 지나도록 걷지 못했던 나는 4살이 되어서야 걷기 시작했고 말을 했다. 엄마는 내가 밥은 굶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놀리기 쉬운 상대, 건드려도 되는 만만한 존재였다. 어릴 때 신발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유치원을 등원할 때 신고 갔던 반짝이는 빨간 에나멜 구두 한 짝이 사라진 것이다. 그날 나는 왼쪽은 맨발, 오른쪽에는 구두 한 짝을 신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와 선생님에게 구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엄마는 신발을 찾아주는 대신 새 구두를 사주었고 선생님은 물건 관리를 못한 나에게 책임을 물었다. 신발을 찾기 위해 나는 바깥놀이 활동 시간때마다 원 주변을 돌면서 신발을 찾아다녔다. 일주일 후 내 신발은 유치원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동급생 남자아이가 내 신발을 숨겨두었다. 그 아이에게 사과받기는커녕 장난친 친구를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것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구두 사건은 일종의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엄마는 내가 신발을 잃어버렸는데도 선생님에게 딸아이 신발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아니,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장애가 있는 딸을 받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했고 그런 사소한 문제로 유치원에서 거부당해 딸아이가 갈 곳을 잃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 사건으로 나는 장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놀림거리가 되었다. 어른들은 그런 나를 위로하는 대신 도리어 네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마치 네가 장애가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내게 강요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구두 사건 이후로도 다른 이들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어도 참아야 하는 훈련은 계속되었다.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한다는 자각은 아프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가두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람들이 나의 장애 때문에 나를 기피하거나 싫어하진 않을까?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직장에서는 장애를 커버하기 위해 성과에 집착했고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면 내 존재가 하찮게 느껴졌다. 처음이니 실수할 수 있다거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격려 대신 쟤는 장애인이라서 안 돼 라는 말을 듣게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 못하거나 실패하면 나에게 있는 장애가 더 부각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앞에 나서는 일을 기피하게 됐다. 나는 매사 모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의 두려움에 휩싸였다. 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차별.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엄마 손에 이끌려 교문을 통과했다. 넓은 운동장엔 많은 아이들이 집합해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학기가 시작된 지 고작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담임에게 불려갔다. 순심이는 반배정을 잘못 받았구나. 담임은 나를 2층 복도 끝반으로 데려갔다. 특수반이라는 팻말이 쓰여있는 반이었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 그 팻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선생님, 제가 왜 이 반으로 와야 하나요? 순심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서 여기서 공부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제 이름도 쓰고 숫자도 10까지 알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야 하나요? 선생님은 내 물음에 대답 없이 황급히 사라졌다. 그렇게 나는 사전동의나 양해 없이 1학년 6반이 아닌 특수반에 재배정되었다. 그러나 내가 특수학급에 적합하지 않다는 특수교사의 판단으로 곧 원래 배정받은 반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 늦게 1학년 6반의 구성원이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느새 29년이 흘렀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학교의 제도적 물리적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교사는 장애 학생을 부담스러워하며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장애인 친구와 사귀는 것을 선뜻 내키지 않아 한다. 내가 근무하는 장애인 시설에도 일반 중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인이 몇 명 있다. 학교에서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특수교사 한 명의 열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다른 학부모들이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장애인들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34시간 수업 시간 중 20시간을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통합 수업을 듣는다. 장애인 친구를 돕거나 챙기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거꾸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운다. 몇 년 전에 우리 시설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온 분에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실습생은 중학생인 아들이 중증 장애인인데 자신이 사회복지 분야를 알아야 아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했다. 실습생 엄마는 왜소한 체격으로 덩치가 큰 아들을 업고 매일같이 학교 계단을 오르내렸다. 등하교는 물론 수업 시간에도 교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이동 수업을 할 때면 업고 다니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해당 학교 특수학급에 특수보조교사가 배정되어 장애 학생의 이동 및 학교 생활을 돕고 있으며 실습생인 엄마가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다. 학교 측의 거부에 움츠러들지 않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일궈낸 성과였다. 설치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덕분에 아이는 최소한이나마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실습생 엄마는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했다. 중학교와 같은 재단이었던 고등학교는 수천만 원이 드는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장애 학생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학습권을 또다시 침해당했다.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암묵적으로 커버링을 요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누군가 장애인이라고 할 때 그는 자신이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신 최대한 그것을 자제하며 티내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조용히 분위기에 묻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커버링의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만이 보장되는 현실은 커버링이 일어나기 가장 적합한 조건이다. 이런 문화가 공고히 뿌리내린 사회에서 장애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며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에 의지해서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듯하다. 엘리베이터는 비단 그 장애 학생 한 명이 아니라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이나 교직원, 여타의 방문자가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애초부터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해 건물을 설계했더라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건물 곳곳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의 투쟁 덕택에 설치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모차를 사용하는 부모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시설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막상 장애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처음 대면하게 되는 작은 사회다. 장애 학생을 특수학급에 분리하는 대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한다면 어떨까? 그 비장애 학생들이 자라 어른이 된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사회가 펼쳐질 거라고 믿는다. 우리 그냥 썸만 탑시다. 입사 후 나는 직장 동료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다. 그 사람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군인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그는 인근 부대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군인들 중 한 명이었다. 남편은 그 당시 새하얀 치마를 입고 온 내 모습이 예뻤다고 했다. 그 몇 달 뒤 여느 날처럼 출근했는데 그가 긴장된 얼굴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아, 여긴 웬일이세요? 하고 물었다. 남편은 면접 보러 왔어요. 라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는 농담으로 합격하면 축하 기념으로 밥이나 먹어요. 라고 말했다. 며칠 후 남편은 우리 시설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시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그 당시 기숙사 멤버들이 모두 다 미혼들이어서 잘 어울렸다. 영화를 보려면 한 시간을 시내로 나가야 하는 시골이라 도시처럼 문화생활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들은 산책을 가거나 강으로 들로 다니며 고기 파티도 하고 물놀이도 하며 재미있게 지냈다. 주말이 되면 기숙사에 사는 직원들은 썰물처럼 각자의 집으로 빠져나갔다. 지금의 남편과 나, 그리고 나의 룸메이트인 영양사만 기숙사에 덩그러니 남는 적이 많았다. 우리 셋은 나이도 비슷하고 셋 다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 동지애를 느끼며 잘 어울렸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하며 뜬금없이 문자가 왔다. 그날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였다. 나는 약속 장소에 룸메이트와 함께 나갔다. 나중에 남편은 혼자 나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고 내게 말했다. 속으로 저렇게 눈치 없는 여자는 처음 봤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개그맨 김준현의 덩치를 닮은 그는 산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 남자가 꼬박꼬박 산책을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거리를 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의 남편에게 다른 마음을 가진다는 게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욕심 같아 보였다. 그냥 썸 타는 기분만 즐겨보자 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고백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첫 느낌은 날?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난처럼 느껴졌다. 고백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설레는 감정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었다. 나에 대한 감정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동정심을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앞섰다. 흔히 남녀가 연애하다 보면 헤어지기도 한다. 나의 장애로 인해 씹다가 버리는 껌처럼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상처받기 싫었던 나는 남편에게 연애만 하다 헤어지는 것은 싫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남편은 왜 앞서 나가냐며 만나다가 좋으면 결혼도 하지 않겠냐며 나를 설득했다.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그에게서 진중함이 느껴졌다. 나도 결혼에 대한 로망은 있었다. 다만 그것은 내게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다. 평소에 나는 내가 결혼에 대해 욕심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결혼하는 남자는 고생문이 열린 것이며 나 같은 며느리를 드리는 시댁은 뭔 죄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연애하더라도 시댁에서 반대하면 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의 고백을 받은 후 굳건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다. 이 남자 내가 욕심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저 남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나를 심심풀이로 만날 것 같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머리와 다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